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과학 소식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러분 동아 사이언스라고 하는 웹진에서 한 기자를 가져왔는데요. 한 기자를 가져온 게 아니라 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기자님은 그냥 거기 계십니다. 네. 여러분 절대 0도에 근접한 궁극의 차가움, 극저온 분자를 만들었다. 참 재미있는 소식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재밌냐면, 여러분, 절대 영도는 마이너스 273도죠? 마이너스 273도. 근데 재밌는 게, 그렇다면, 차가운 거는 절대 영도가 있죠. 영도 이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절대 영도. 0K죠? 0K, 켈빈 온도. 0K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는데, 위로는요, 거의 끝도 없죠. 그죠? 몇 억도 뭐, 이렇게 위쪽으로는 한계가 아직도 이렇게, 뜨거운 거는요, 그죠? 근데 차가운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절대 영도라고 하는데, 그 절대 영도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연구는요, 지금까지 항상 그 노벨상을 받는 그런 어떤 지름길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그쵸? 뭐, 처음에는 뭐 질소를 이렇게, 저기 질소가 액화질소로, 뭐 이렇게 액화질소보다 더 낮은 온도, 뭐 액화산소 뭐 이런 걸로, 뭐 액화수소 뭐 이런 걸로 하면서 점점 이렇게, 그쵸? 그, 온도를 이렇게 낮게 만들수록 그 0도에 근접할수록 더 뛰어난 성과가 되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0도에 완전히 다다른 것은 없죠. 아직까지는. 근데 절대 0.00001도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아주 차가운 데까지 내려갔지만 아직까지 절대 0도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그러한 연구인데 이것도 또 어느 정도 더 차가워진, 지금까지 그 만든 어떤 그 극저온 분자보다 더 차가운 분자가 지금 만들었다는 소식이니까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소식이다 싶어 준비해봤습니다. 예. 예, 시작하기 전에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 예,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해주시면 예, 저에게는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예, 자 봅시다. 미국의 국내 연구자? 우리나라 사람인가 보죠? 미국의 국내 연구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금속 분자를 다른 금속 원자와 충돌시키는 방법으로 극저온 분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야. 여러분 극저온 분자가 필요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차가워지면요, 어떤 시점에서는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그런 이상한 초전도체라고 그러죠. 그러한 현상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되게 그쵸? 이야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 그렇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등 입자를 자유자재로 제어해야 하는 분야나 전혀 새로운 성질을 갖는 재료를 만들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형목 미국 하버드대 물리학과 연구원. 와, 우리나라 분이신데 미국 하버드대에서 물리학과에서 연구하고 계시네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울프강 캐털리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 줄리아나 박 연구원팀은 나트륨 리튬 분자와 나트륨 원자를 서로 충돌시키는 방법으로 모든 입자가 움직임을 멈추는 궁극의 저온인 절대 0도에 근접한 500만분의 1K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야, 그래서 절대 0도는 분자나 원자 등 입자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온도다. 이때 입자는 얼어붙은 듯 움직임을 멈춘다. 이 상태에서 입자는 움직임이 느려져서 입자를 하나하나 제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야, 여러분 이게 초저온 상태에서는, 여러분, 열이라는 건 뭡니까? 이, 입자가 움직이게 운동,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가 탁 얼어붙으면, 분자가 운동을 멈추게 되겠죠? 예. 입자를 이용해서 막대한 양의 계산을 동시에 빠르게 처리하는 양자 컴퓨터. 원자의 양자 역학적 변화 등을 연산해서 양자 회로나 물질 구현에 활용하는 특수한 목적의 양자 컴퓨터인 양자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야, 근데 이거, 그런데 상용화되려면은 이게 진짜 만약에 실용화되려면 이거는 또 장비가 조금 더 발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갑고 느려진 입자가 한 덩어리 모이면 또 다른 특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입자 가운데 보존. 예. 여러분 보존이라고 하는 입자가 있고요. 페르미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전자 같은 건 페르미온이고 그거는 서로 겹칠 수가 없는데 이제 보존, 광자 같은 거, 광자. 광자 같은 건 위상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레이저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보존으로 분리되는 입자들은 같은 양자역학적 상태를 지니는 수많은 입자들이 모여서 마치 한 덩어리처럼 움직일 수 있다. 이를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기이한 행동이 나타난다. 액체인데 끈적이는 성질이 전혀 없어서 스스로 컵이나 벽을 타고 기어 올라와 넘치는 초유체. 이거. 나중에 이거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초유체 찾아서. 되게 신기합니다. 예. 그다음에 초전도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저항이 없어서 전류가 흐르고 외부 자기장의 반발에 밀어내는 성질을 지닌 초전도체가 만들어진다. 초전도체는 사물을 공중 부양시키거나 효율 높은 전자기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여러분, 이게 공중 부양하고 있죠, 지금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러한 장점 때문에 극저온의 분자 또는 원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널리 시도되던 방법은 분자를 더 차가운 원자로 둘러싸서 서로 충돌시키는 방법이다. 야, 신기하다. 원자와 분자 가운데서 원자가 극저온을 만들기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다. 그래서 차가운 원자가 냉장고처럼 작용해서 분자의 에너지를 빼앗으면 극저온 분자를 만들 수 있다. 신기하다. 분자가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차가운 원자로 둘러싸서 충돌시키는 방법이래요. 그런데 아이디어는 쉬운데 실제로 실험하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 분자와 원자는 스핀이라는 양자 역학적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스핀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 분자와 원자의 충돌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가 충돌에 따른 가열로 온도가 오르기도 했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겠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 버리는 거네요. 그죠? 스핀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런 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향으로 이렇게 탁, 그죠? 열을 빼앗는 방향으로 탁 이렇게 갈 텐데, 근데 그렇지 않고 서로 이렇게 쓸데없는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충돌이 일어난 거 하고 입자의 충돌은 그럼 뭐가 발생합니까?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그 원하는 온도에 이르지 못하겠죠? 그래서 손 연구원 팀은 분자와 원자의 입자의 스핀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험을 계획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렇죠? 나트륨과 리튬이 결합한 분자를 길게 넣어놓고 20개 이상의 레이저와 자기장을 덫처럼 이용해서 나트륨과 리튬 원자를 가뒀다. 그뒤 온도를 200만 분의 1K까지 온도를 낮추고요. 이 온도가 나트륨과 리튬 원자가 결합하기 좋은 온도라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그뒤 레이저의 주파수와 또 다른 양자 특성인 편광을 조절해서 분자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극초단파를 가해서 분자를 만든 뒤 남은 나트륨 원자의 스핀을 나트륨 리튬 원자의 스핀까지 일치시켰다. 그래서 이후 레이저의 출력을 낮춰서 덫을 느슨하게 에너지가 높은 원자를 제거했다. 일단 분자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에너지의 레이저의 출력을 낮춰서 그 덫을 느슨하게 해서 이렇게 쭉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에너지가 높은 원자가 빠져나가게 하면 차가운 것만 남지 않겠습니까? 참 머리 좋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돼서 500만 분의 1K까지 낮췄다는 건데 이 상태를 1초 유지했다고 하네요. 야, 신기합니다. 근데 이 연구의 위대한 점은 다른 입자와 충돌시키는 방법으로 분자를 나노 켈빈 수준으로 냉각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충돌 방식의 냉각은 화학 반응이나 가열 없이 충돌을 통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냉장고 역할의 대상을 찾아서 충분한 수를 분자와 충돌하게 하면 쉽게 극적으로 냉각할 수 있는 장점이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방법을 충돌 방식을 통해서 절대 0도에 가까운 궁극의 차가움에 가까운 그런 분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죠? 와, 재밌네요. 이게 MIT가 제공한 이게 건데 이게 지금 나트륨과 그죠? 칼륨과 나트륨이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가둬놓고 그리고 거기서 에너지가 높은 것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그죠? 신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 궁극의 차가움을 가진 이런 분자나 원자를 이제 만들기 위한 경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진짜 엄청난 뭐 인간의 기술로서는 극한에 이를 정도의 어떤 그런 극초원이 이렇게 다시 또 하나 그러한 방법이 나와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그거는 뭐 노벨상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과학 소식 하나 전해드렸는데요. 이러한 과학 소식들은 진짜 최신의 소식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숙지를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은 진짜 그야말로 높은 검증력과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특히 네이처지 같은 데 실릴 정도의 그런 연구라면 굉장히 많은 또그 어떤 기라성 같은 학자들의 또그 검증을 하고 그랬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주 믿을 만한 정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재미있는 정보, 맛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